아, 당연하십니다. 아, 쇼바를 왜 찾고 있냐면, 제가, 오늘 저희 회원님들 중에 한 분이 카페 회원님인데, 쇼바가 이게 있었대, 이게. 우측 쇼바가 자기 건데, 이게 부러졌다.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120짜리, 이게 110짜리가 있고, 120짜리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88인가? 아, 9mm쯤 될 거예요. 9mm에 슬리브 넣어서, 이제 8mm로 만든 것 같아요, 얘는. 얘는 이제 9mm, 그러니까 10mm가 뚫려 있어. 9.9 정도 뚫려 있는데, 이거를, 2mm 정도 슬리브가 넣어가지고, 이제 8mm짜리 축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자기가 빠졌대요. 어떻게 빠졌냐면, 이게 아이휠 제품인데, 내가 봤을 때 스피드, 웨이하고, 아, 스피드 웨이가 아니고, 스피드 뭐, 그거 있죠? 듀얼로 된 거, 앞뒤 C형으로 된 거. 예, 이거 8인치인데, 통타이어로 돼 있고 요 뒤에 쇼바가 요래 하나 박혔는데 쇼바가 약간 텐션이 요런 게 이제 매드 LBS인데 파운드도 되게 스프링이 되게 굵죠. 얘도 굵다 그러거든. 얘도 두개 꼽아 놓으면 뭐 그건 내려가지를 않아요. 근데 얘 엄청 굵은 거 하나로 이두 배, 1.5배로 말아 놨는 거지. 그래서 얘 쪽으로 이렇게 넣어놓고 이것도 스프링을 좀 튠바이 해야 되는데 안 하셨네. 근데 이게 탁 부러졌대. 탁 부러져가지고 근데 이제 부품이 없대요. 단종됐대요. 그래서 이제 내한테 요거에 대한 요 지금 슬리브 들어가 있죠. 슬리브 요렇게 들어가 있죠. 얘가 이제 파이를 좀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핀이 이렇게 박히겠고 나트가 좌우에서 조립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자기가 가지고 가셔가지고 한번 맞춰보겠다 이랬는데 안 맞아졌어. 작은 걸. 10인치 표준 바디에 있는 거를. 그래서 이게 크다. 이걸 나한테 보낸다 이래서 내가 요거를 체크바이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좀 해주기 그런데, 요 길이 답바의 길이가 이게 120쯤 되니까 이게 한 150이나 160쯤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깨져가지고 얼마큼 늘어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샤프트하고 좀 봐서, 이걸로 이런 걸로 이제 대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이게 얘 같은 경우에는 길이 답바도 있지만 안에 중간에 샤프트도 봐야 되고 이 몸뚱아리가 커요. 이 지금 보면 일단 스프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얘 끝단에서 요 밑에까지 바운더리가 좀 크기 때문에 요 파이도 좌우측 직경 몸뚱 직경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아, 그렇게 해서 손님이랑 저랑 카페 회원님이랑 일단 무조건 시켜보자. 아, 시켜보고 다음에 넣겠다. 아, 돈은 이제 우리 회원님이 내겠다. 아, 몇개 시켜서 잡아 넣겠다. 이런 지금 각오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리다빠가 165짜리도 있고 150짜리도 있고 125짜리 약간 짧았으니까 그죠? 한 130cm 정도 더 길어 보이죠? 보니까 30cm 정도 더 길어 보이니까 육안상으로. 그죠? 150 정도, 160 정도면 안 맞겠나 싶어요. 예, 125짜리고, 150짜리고, 160짜리고. 그래서 에어 쇼버를 해갖고, 요거 조그 셔틀 해가지고, 이제 쓸수 있게. 근데, 요렇게도 있고, 지금, 저희 쪽에 www.전노키보드, 인터넷 주소창에 전노키보드 부품 점겸 해서 들어와서, 여기서, 좌측, 여기 밑에 검색 있죠? 검색란. 밑에 검색란에 쇼바라 붙여봅시다. 쇼바라 치면 쇼바가 쫙 나오죠. 쇼바 나오는데 저번에 봤을 때 이런 쇼바들도 봤을 때 저렇게 단일 쇼바들은 요거스 전동 킥보드 자전거 쇼바 중에서 따온 건데 요거는 이제 개인 통화 고유번호까지 입력할 필요 없는데 필요없고. 일단 요거는 지금 비슷한 거죠. 아까 그거하고 비슷한데 여기서 맞춰 먹어야 되지 않겠나. 이건 지금 10cm라 나오는 거고 파이는 상관없고 그죠. 아이 머리 들어가는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여기서 요 끝까지. 왜냐면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요 기둥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요 끝까지가 또 관건이겠네요. 그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1번부터 16번까지 있죠. 16번까지 있는데 길이를 일일이 다 체크파이 해야 돼. 이게 다 어차피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니까 그죠? 요 슬리브가 있죠. 슬리브가 있고 이건 두께는 중요하지. 두께까지 다못 맞춰요. 그죠?
100mm, 125mm, 135mm, 150mm 정도면 안 되겠나 싶기도 해요. 근데 스프링이 지금 한 개짜리가 상당히 굵게 말려져 있었거든. 얘는 그렇게 굵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훈풍 내려갈 수도 있어요. 꺼지듯이. 꺼지가 탕탕 닿으면 스프링을 요 스프링을 좀 굵은 걸 맞춰가지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 빼서 넣던가 굵은 거를 조금 더 말아서 넣어서 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완전히 없대요. 그냥. 그래서 14호, 200방, 뭐 400방, 16호, 150방, 150 중에서도 한 450방 정도 해서 이게 LBS거든요. LBS로 해서 450 LBS로 해서 150 중에도 좀 스프링 굵은 거, 좀 얇은 거고 중간 거고 그다음 조금 더 그거죠. 150방 중에도 좀 굵은 걸로 해서 맞춰가서 해보고. 안 되면 이 150방의 스프링을 빼서 구미 스프링이라고 있어요. 구미 스프링이 좀더 굵은 스프링으로 맞춰서 잡아넣어서 얘를 맞춰먹던가. 그래서 얘도 하나의 타켓으로 지금 두고 있어요. 아까 에어 쇼바, 그 다음에 우리 쇼바가 하나 더 있는지 www.정동키보드부품.com에 가서 쇼급 쇼바를 치면, 쇼급 쇼바라 치면 이제 고쳐서 쓸만한 게 얘들은 안될것 같고요. 흥격업소 전기자전거 요거, 요것도 한번 볼만한데, 요것 중에 제가 봤을 때 타켓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이게 8mm죠. 아, 8mm라 그랬죠. 8mm고 보통 8mm입니다. 150짜리 기리다퍼가 안 나와 있지. 기리다퍼가 안 나와 있지. 8mm만 나와 있고 길이가 나와 있네요. 200KS, 260은 130 패스. 170, 얘는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까 150에서 170 정도, 어레바운드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그 다음에, 150, 얘도 조금 들고 와서, 쓸만, 해서 잡아서 넣어볼만 하다. 근데 750파운드, 850파운드니까, 단일 쇼바니까, 850파운드, 죽은 걸로 해서. 또 닿으면 좀 너무 쾅쾅 닿으면 또 탕탕 치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도 모를 때좀센거 넣고 나중에 스프링을 조금 더 얇은 걸로 파이를 재서 얇은 걸로 맞추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이 자체가 이제 부러지고 아예 없대 그 사이징이. 이렇게 해서 KS258 보니까 이 파이가 60 50 24 뭐지? 23mm야. 이 폭이 24. 아, 요 경이 24라. 요 경이 24. 근데 얘는 뭐야? 50, 링바이가 50mm면 5cm라는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상방. 모르겠네요. 여기 한24 정도 뭐, 이치가 맞는데, 24. 그것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별로, 사이징별로 KS20 패스, 20A, 요거 바운드 안에 들어오고, KS20A, 150, 150, KS258, 150 안에 들어오니까 쓸만할 수도 있고, KS258, 150 안에 들어오니까 쓸만할 수도 있고, 와서 근데 그분 거를 와가지고, 이제 측정기 갖고 재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어떤 건지. 그리고 상세한 거는 이제 중국 쪽에다가 물어보고, 170도 아까 그만큼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170도 넣어서 파운더리 큰 걸로 850파운드로 잡아 때려 넣어가지고 LBS KS 850 LBS 24. 이게 폭경이 24인가 보다. 이게 8mm고 24고 여기도 24. 그렇게 돼야지 답이 맞죠. 아까 축그 파이어. 그래서 얘로 150, 125mm, 25mm니까 길이가 다 빠서 안 되죠. 짧아서. 150에 24mm 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가지고, 파운드 150 말고, 파운드 550짜리. 얘인 것 같아. 150에 24. 밑에 40은 모르겠다. 깊이인가? 아, 이 정도 깊진 않을 건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260, 750p. 150. 요거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요거 같아.
딱 감이 딱 요각이야, 요각. 요각선에서 딱 노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분이, 보면, 이쪽 공간이 지금 많이 놀아요. 이 옆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굳이, 요렇게 슬림한 거 써도 되지만, 안 써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요런 에어쇼바도 한번 넣어볼 만한 가치는 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테스트 바이 해서, 내가 도와주면서 수입해주고, 검토해서 같이 넣어서 살려보자.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저분이 이 디쇼바가 없으면 지금 내려앉아요, 이게. 내려앉아서 이거 똑같은 거 구할 수도 없대, 자기 그쪽에서.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애를 먹고 있는데, 요런 도와주는 스토리를 끼고 있었다. 아, 그래서 여러 가지 쇼바를 찾는 방법하고 이런 거를 좀 공유하고자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당진아지였습니다.